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예,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충성됨이 빚어낸 운명,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는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로 충성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 됐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아마사와 요압 같은 경우 이종 사촌지간인데 한 사람은 압살롬을 따르고 한 사람은 다윗을 따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냐 세상을 따를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과 출생성분과 상관없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충성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충성이 우리 인생을 또 바꿔놓습니다. 진실한 충성은 위기 때 특별히 인생을 확 다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이 상태, 이 고정된 상황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닐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소외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그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과연 반전이 가능할까? 역전의 드라마는 내 인생에 가능할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나오는 다윗의 위기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기록은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놀랍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방인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고 원수된 사람들이 다윗의 위기 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운명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게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죠.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도대체 복음이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내 인생을 아무리 봐도 돌감람나무 같아. 노력을 해도 맨날 내게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거리나 받고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인 것 같을 때 그래서 세상에서 제거의 대상이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떨어져 나간 어디 하나 있을 곳이 없는 쓸모없는 말라가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면 놀랍게 거기에서 정말 같은 뿌리에서 같은 진액을 공급받는 그래서 열매가 진짜 참 감람나무보다 더 좋은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떨어져 나간 자가 어쩌면 완전하게 접붙임을 가장 좋은 나무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이 버림을 받아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완벽한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그런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 본성을 못 이기겠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로마서 11장
3절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 보면은 만약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 접붙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나도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만 하면 놀랍게도 접붙이실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니. 나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접붙여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이 접붙이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장미나무에 찔레를 접붙이는지 찔레 뿌리에다 장미를 접붙이는지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본성상에는 늘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삐지고 상처투성이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정말 놀라운 본성을 거스리는 성령의 열매, 고매한 인격,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내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 왜 그 접붙인 이야기, 나무 접붙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뭐 이게 접붙여지는 거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지금 이방인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적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위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접붙여서 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도대체 충성이라는 게 뭐고 믿음이 뭐길래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 위기의 충성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지를 하나님도 아시게 되고 나도 확인하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충성이라는 게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그 27절을 보면은 아주 생소한 이름의 사람이 나와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아남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의 길도 아니고 마길.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마길이 등장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이제 5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때 보세요. 자, 사울 왕도 죽임당하고 요나단도 죽임당하죠.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가 생기다 보니까 사울 왕족의 씨가 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한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그 멸망당하는 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급하게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절은 발이가 됐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서 이제 뭐
기득권층이나 정치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 무비봇의 절음발이 요나단 왕자의 아들을, 사울 왕자의 혈통이죠. 그 아이를 키운 사람이 마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조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울 왕조가 끝났는데도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사울 왕조의 혈통을 찾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정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나중에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무슨 뜻으로 찾아요? 요나단 왕자에 대한 우정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요나단의 자녀 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또 먹여살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 왕자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걸 믿겠어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지. 다윗 저렇게 핑계대고서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무비봇을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무비봇을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왕의 한 상에서 매일같이 밥을 먹게 하고요. 자기 아들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줍니다. 마길이 무비봇을 다윗에게 뺏겼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다윗 왕조가 살려줄 리가 없잖아요. 이 정치 세계에서 권력을 취하는데, 지금 압살롬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권력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비인간화하는데, 다윗이 사울 왕가의 사람을 살려줄 리가 없잖아요. 마길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가 평생 보호하려고 했던 그 무비봇에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다윗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길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지금 다윗왕이 일하고 있을 때는, 왕으로 있을 때는 평생을 사울 왕족들과 싸워야 됐어요. 왜냐하면 극도로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도 시므이라든지 사울 왕족에 속한 사람들은 다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그 3년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니까 그것이 사울 왕이 뭐 죄 없는 사람들을 뭐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요 명령을 내려갖고 사울 왕족 중에 남아있는 일곱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서 죽여서 그 기근의 문제, 저주를 풀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생애 내내 좀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사울 왕가와 다윗 왕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조로 해서 목숨을 건 사람인데, 역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다윗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때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인 줄 알게 돼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언제 알게 되냐? 교회가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나서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에 가면 무슨 일 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을 나무에서 내리게 하고 매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관원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당당하게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고 예수의 시신을 모셔오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죠. 여러분, 그때야 초대교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도 크리스천이었구나. 위기의 순간 저분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아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중에 위기 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 충성의 기회도 오고 반역의 탐욕도 드러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기도 하고요.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적격자인 것이 판명이 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항상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이것도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위기는 충성의 기회이면서 정체를 폭로하는 시금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온 매스컴이 그냥 국가에 무슨 사건만 있으면 전부 다 기독교를 이제 돌리죠.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밝힐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위기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 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배척을 하고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겼는데 끝까지 여러분을 지원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죄가 폭로가 되고 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비참해졌는데 끝까지 나를 후원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래요. 참 놀랍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정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곤란할 때 그들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입증해 주셨죠. 잘나가고 훌륭할 때는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 없어요.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 같고요. 다 내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지만 위기를 겪으면 진짜 내게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끔가다 위기를 겪게 될 때는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 친구가 누군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애인을 사귀다가 위기를 좀 겪어봐야 돼요.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데를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존재의 운명의 가치를 바꾸는 놀라운 것, 이 충성심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워지는 이 충성. 그러니까 먼 자가 가까워지고 가까웠던 자들은 멀어지는 게 이제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충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된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나오는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반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항상 먼저 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구조잖아요. 뭐 재벌의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도저히 뭐 경쟁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위기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아주 신기한 현상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대제사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전에 살지 않아요.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소외된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나라의 중심이 되죠.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인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앞다퉈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지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가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땅에 거하는 부자인 것 같아요. 또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를 보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이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실레는 하찮은 변방에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그냥 조금 뭐 돈 가진 부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중앙에 진출할 수 없는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 멀리 있는 다윗이 슬퍼하면서 광야로 도망갔던 그 광야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겪으니까 바로 그렇게 소외됐던 사람 주변인이 다윗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돼요. 다윗이 어려울 때 충성을 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럼 보세요. 가장 멀리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다윗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돼. 나중에 그의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과 가장 가까웠고 용서했고 사랑했던 압살롬,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자기가 평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던 아이도벨 모사는 자기에 대한 속의 앙심과 증오심을 품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몰살하려고 다윗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겪으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내 힘이 되고 내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위기를 겪거나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지금 이제 어려움이 겪어지면요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표면상에 평안할 때 찬양하고 뭐 예배당에 오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척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전쟁 나봐야 알아요. 시련을 당해봐야 알아요. 정말 위기를 겪고 질병이 걸려보고 뭐 그냥 모든 게 파산이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진짜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까이 한 척했지 실제로는 멀었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 관계의 거리감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혈연적으로 가까웠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사역 현장에 찾아온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을 바뀐 엄마와 동생들이 들었을 텐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 말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완전히 가족관계를 새롭게 규정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요 우리의 혈연관계, 지연관계, 이권의 관계 다 끊어놓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가지로 관계가 다 역전됩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이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막 이러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놀라운 세계는 정말 멀었던 사람을 내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을 가족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열어놨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혈연관계보다도 어떤 지역이나 학연보다도 더 가까운 공동체성으로 견고하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있는 교우들이 서로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죠. 그것은 그런 고백들은 고대 근동이나 또는 로마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관계죠. 여자를 보면 자매라고 부르고 남자를 보면 형제라고 부르고. 처음에 제가 왔어요. 교회에 처음 드렸을 때 제가 제일 어색한 게 나한테 막 형제님 이런 거. 내 동생도 아니고 내 누나도 아닌데 왜 나보다 형제라고 그러지? 되게 어색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된 걸 모르고 복음을 모를 때 그랬죠.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영접하는 자라는 것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까이다가 신앙생활 깊이 하면서 내 육체의 형제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내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완전히 관계가 새로워지잖아요. 먼데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낯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인 것이 밝혀지고, 가장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멀어지는 느낌을 갖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내게 가까이 오셔요. 나사렛 촌사람으로 오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루살렘 안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 헤롯 궁정에 태어나지 않고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셔서 가장 미천한 자도 가까이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위기를 통해서 세상에 입증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시대는 와, 저 사람 이제 보니까 믿는 사람이었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주님에 가까운 사람으로 입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이름 없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의미 없게 생각하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가장 멀리 있는 원수 같았던 자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자, 27절에 생소한 이름이 한 명이 나와요. 여기 세 명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을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가까우게 제일 먼저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나와요. 소비. 우리는 귀에 익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낯설죠. 소비. 근데 이 소비가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나와요. 다른데 소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 다윗이 쫓겨가고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국경을 넘어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과 일행을 위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소비가 어떤 사람이었냐?
자, 이래요.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서 나오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면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암몬 왕의 나하스가 있는데 나하스는 다윗 왕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막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할 정도로 좋은 관계인데 사실은 좋은 관계에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암몬이 부속이 되어서 다윗이 점령하고 혹독하게 대하지 않고 가벼운 세금 같은 걸 부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그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뭐 조공 관계면은 상하의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조공을 받는 것을 아유 나하스 왕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조공을 받으면서도. 근데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너무너무나 슬퍼서 나하스를 위해서 조문객을 보내요.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고관들을 보냈더니 하눈의 신하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슬퍼서 조문객을 보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엿봐갖고 공격할 틈을 찾으려고 지금 점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눈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윗의 사절단을 잡아다가 집어넣고 수염을 절반을 다 뜯어놓고 그리고 이 바지를 갖다가 이 절반을 벗겨갖고 엉덩이 갖다 드러나게 해놓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한 다음에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일 저질러놓고 연합군을 만들어요. 용병을 어마어마하게 사요. 그래서 아람의 용사들을 많이 사가지고 몇만 명을 그냥 이제 전쟁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다윗이 요압과 아비세를 보내서 이것을 이제 평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중에 한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비가 있었던 거예요. 소비는 다윗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거역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어주고 체결하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은 진멸당해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는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어서 광야에서 비참하게 위기를 겪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기네들을 용서해주고 평화조약을 맺어준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돌봐주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놀랍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소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사관들이 왕조 실록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 이걸 기록할 때요, 참 놀라운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비참해질 때 이방인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구나 사울 왕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은 기록하는 게 창피할 것 같지만 너무 고마워서 기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뭐 콩과 밀과 볶은 뭐 가루와 뭐 일일이 그걸 다죠. 저가 기록했으면 어떻게 기록일까요? 음식과 뭐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고마움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돼요. 그것도 왕조실록이나 성경에다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위기 때 우리 믿음과 충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멸시를 당할 존재여도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 인간 속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의자리 없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주이신가.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안전한 품이 예수님 품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가장 비천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내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려울 때 내가 그분을 섬겨야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소질하고 더욱 내 주님을 자랑하고 내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본문에 나오는 정말 멀리 있었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서 13절에 보면 소비처럼 이방인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자, 소비 같은 사람, 그죠? 암몬 사람이고 멸망당해야 될 사람인데 가까워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마길 같은 사람, 어쩌면 다윗 왕족에는 영원히 원수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 원수의 그 벽이 허물어져 버리죠. 그리고 마길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충신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자, 한번 14절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죠. 분명히 선이 다르죠.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다르잖아요.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보세요. 사울 왕족에 충성했던 사람과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 이 둘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겠어요? 놀랍게 마길은 진심으로 세상에서 뛰어나게 충성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것으로 지금 분열이 되고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처럼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권속이 다 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이죠. 너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요, 선거철 되면요, 말 함부로 꺼냈다 큰일 나면 갑자기 쑥 멀어져 버리죠. 가까운 줄 알았더니 집안에 왼수구만 이렇게 되죠. 저희도 뭐 선거철 되면 아내 앞에서 누구 찍으란 말 절대 못합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남북이 지금 극단적으로 대치하세요. 열강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아픔이 온 세상에 갈등과 고통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작은 남한 안에서 지금 힘을 합치고 연합이 돼도 힘든데 우리 안에서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지금 깨어져 있고 분열이 돼 있어요. 멀었던 그들이 가까워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교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를 갑자기 급습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해병대, 미 해병대가 2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성 장군이죠. 사령관이었던 폴 켈리가 즉시 그곳으로 가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훈장을 줍니다. 너무 참혹해서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훈장을 달아주는데 손이 떨려요. 근데 한 그 부상병에게 훈장을 달아주는데 온 얼굴이고 뭐 다 망가져가지고 몸이 뭐 손가락도 잘 못 움직이는데 뭐를 자꾸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거기다가 어렵게 이제 볼펜을 하나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샘플 T까지 쓰고는 아파서 못 써요. 근데 그걸 보고 켈리 대장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부하를 껴안고 울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저게 무슨 뜻인데 왜 저러나 했더니 미 해병대 구호였던 거예요. 샘플 피델리스, 항상 충성하라. 자기 몸이 만신창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코를 외친 거예요. 내가 이럴 때도 건강할 때도 항상 충성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안 하면서 기독교가 어쩌면 지금 만신창이 되는 것 같은 상태죠. 그럴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찾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래도 충성하는, 항상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는 진짜 충성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는 때이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 민족이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지금은요, 사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걸 따를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사는가를 입증해야 될 때예요. 다시 한번 위기 때 신앙의 영웅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입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항상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욕할 때일수록, 내 주님의 눈물이 흐를 때일수록, 주님, 내가 주님의 팔에 서겠습니다.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향락과 탐욕스러운 세상의 욕망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충성을 하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분열되고 상처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이 땅이 되도록 주님 나의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는 아프고 주의 나라는 회방을 받고 있는데도 나는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이심을 따라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젊은이의 기상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세상의 죄악과 욕망에 포기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충성하겠습니다. 항상 충성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야말로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시
이 시대에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